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앞에서 특히 이거 내가 나를 보고 알고 나를 알고 있는 지인분들 중에서 내 앞에서 여사친 남사친 괜찮다고 후를 뺨 걸리는 순간 바로 나한테 밥 따기 만든다. 엄마랑 브이로그. 엄포기분 The rice and 하이밥 스위드 닭갈비. 나중에 행사할 건데 이거 무조건 행사 때 사 드십시오. 진간생. 오늘 먹고 운동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염분 섭취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잠깐만요. 제 동생이 전화. 아, 진짜 또 형으로서 형과 동생이 통하는 법 들어보세요. 왜? 아. What are you doing, man? What's up, son? 아가. 아, 엄마 말고. No. Let me talk to him. Stop. You Watch stop. Your mouth, bro.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Watch your mouth. 뒤진다. 아니 엄마 아무 말 하지 말라고요. 나 그냥 얘랑 얘기 좀 해볼게. 남자답게. Funny, bro. You're too funny. You wanna die? I heard your jungle. I know you suck. Hey, do you know Showmaker? Yeah. Showmaker's my bro. Bro Tommy, I have a talent. In jungle? Yeah. No way. And he told me, I'm like Canyon. Oh, 정글 차이. Okay, good luck. Good luck to you. Good luck to you, blue and red, okay? See ya. 형제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약간 눌러줘야 돼요. 요새 얘가 성인은 맞아요. 성인이 됐는데, 성인 된 지 한 12년 됐는데 개기면 형들은 그냥 동생 이렇게! 이렇게! 염분 많이 드십시오. 뭐 간장이든 간장도 좋고 핑크솔도 좋고 운동하기 전에 2g 정도 드시면 진짜 좋습니다. 했지? 와, 너 진짜 멋있다. 야, 흰티도 있네? 야, 역시 닭띠. 닭띠야. 야, 무슨 띠가 무슨, 응? 닭띠가 모여있네. 야, 넌 또 뭐야? 깜짝이야. 어머나? 흰띠가 두 마리네? 아, 병아리구나. 많이 컸네? 그 사이에. 엄마랑 같이 있는 거야? 아, 이쁘다. 닭이 아닌 것 같은데? 야, 너 비둘기 아니니? 자, 일단은 난당백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12개를 먹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아, 제 시청자분들 중에 연령층이 이 어린 친구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친구들이 요새 많이 모르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잘 들으세요. 20대 초반 애들 잘 들어. 중반까지 들어도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후반까지는 아마 지금 배우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제 직원 중에서도 되게 본인이 쿨하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직 덜 배운 uneducated man이에요. 야야야야 집중해! 똑바로 앉아. 자세 고쳐 앉아. 너 말이야 너. 야너 자세 고쳐 앉으라고. 여사친 남사친. 여사친 남사친이라는 개념은요 사실 없습니다. 그거는 특정 인간들이 자기가
여자친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친구와 놀고 먹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정분이 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만든 단어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 집에 있는데 내 여자친구가 남사친 만난다고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삼겹살을 구워 먹고 포차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까지 간다? 내가 만약에 쿨해가지고 보내준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는 여자 만나거나 남자 만나잖아요? 불안해요. 그게 맞는 얘기야. 불안하거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나 쿨하게 보낼게. 그럼 내가 진짜 이 여자를 아쉬워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해야 진짜 사랑이라 가지고 보내준다? 넌 미친놈이야. 너 진짜 미친놈이라고. 네가 지금 내가 친구잖아? 내가 너한테? 야 제시 어디 있냐? 남자친구 만나고 있어. 나가 이 새끼야! 절규. 뭐 진짜 여기서 쿨병 걸린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난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뭐 둘이 전부 나면 헤어지면 되지. 오케이 이런 마인드죠. 이제 30대만 돼도 이제 만나는 여자 남자는 이제 나의 이제 평생을 배우자로 생각하고 만난다고요. 그때부터는 남사친 여사친 만나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제 늦었거든. 이제 쿨하게 헤어지고 또 다른 여자 만나고 쿨하게 헤어지고 다른 여자친구 만나고 그게 안 되거든. 우리 만약 아버지가 어디 준비 어디 나가실라 그래. 아버지 어디 가세요? 중학생 동창 여성을 만나러 가 이러면은 아재 그렇게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제 우리 가족이고 다른 여자 남자 만나고 싶은데 그냥 그게 안 되니까 그 합리적으로 단어를 만든 거야. 남사친 여사친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겁니다. 된다 해도 일시적인 것 뿐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앞에서 특히 이거 내가 나를 보고 알고 나를 알고 있는 지인분들 중에서 내 앞에서 여사친 남사친 괜찮다고 쿨병 걸리는 순간 바로 나한테 따뜻하게 만든다. 진짜 좋은 얘기 해준 거예요. 너무너무 격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 제가 내 인생을 살아보니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근데 대부분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예, 제가 여사친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여사친 많잖아요. Look at my face. I killed them. 제가 여자친구 사귀면 애들한테 말해줘요. 나 여자친구 사귀어서 더 이상 못 만날 것 같아. 아, 미안해. 그 자리 못 갈 것 같아. 이러면 여자친구한테도 존경받고 나중에 뭐 친구들끼리는 야 쟤는 무슨 솔로만 되면 우리 찾더라 이렇게 하겠지만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야 내가 봤을 땐 그 친구 참 어른스러웠더라 라는 얘기를 무조건 한다니까요. 왜냐 본인이 나이 먹으면서 느끼니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자기 나이 때문에 자기가 진짜 이 관찰하던 철학이 바뀐다는 게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냥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되십시오. 제가 또 얼마 전에 밥을 먹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거 있잖아.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하겠느냐. 자기부터 구하겠느냐. 뭐 동생부터 구하겠느냐. 엄마부터 구하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내가 결혼했느냐. 결혼했다. 그럼 무조건 배우자. 근데 거기 아이가 있다. 아이가 있느냐. 그럼 무조건 아이. 저쪽에서 좀비 떼가 몰려오는 거야. 막 수십 명, 수백 명의 좀비가 그냥 막 뛰어오는 거야. 지금 당장. 어떻게 우리 도망가야 돼.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저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겁니다.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고 좀 비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근데 이게 맞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게 맞지 않다면 저한테 반박을 해보세요. 저는 제 아내를 넘어뜨릴 겁니다. 배우자를 넘어뜨릴 거고 제 아이를 업고 도망가겠습니다. 오해하실 분이 계셔서 제가 다시 추가 설명해드리고 좀 논리적으로 설명해드릴게요. 그러면요. 자 우리는 선택지가 있어요. 나 혼자 도망가느냐 나랑 배우자랑만 도망가느냐 나랑 배우자랑 가족이랑 같이 도망가느냐 아니면 배우자만 도망가느냐 배우자랑 아이만 도망가느냐 아니면 아이만 도망가느냐. 근데 이것을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봅시다. 두 명 이상 살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수백 명의 이 좀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근데 저랑 배우자랑 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저랑 배우자랑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랑 아이가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랑 아이죠. 설령 제 배우자랑 아이랑 두 명이 도망갔는데 제가 굳이 싸워가지고 한 15분 버틴다고 해도 예? 제 좀비랑 싸우면서 근데 어차피 제가 좀비가 되잖아요. 무조건 잡힙니다. 예 죄송하지만 제가 잡히면 제가 장담한 건데
좀비니까 신진대사가 또 되게 빨라져서 심폐지구력이 늘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한 95%는 다 좀비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인류 파멸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배우자를 넘어뜨리고 아이를 업고 도망가야만 생존율이 넘어간다. 이건 제 배우자도 동의할 겁니다. 저는 약속할게요. 저 배우자랑 결혼할 때 이거 보여줄게요. 이거 보여줘서 나는 만약에 좀비 사태가 일어나면 너를 넘어뜨릴 거다. 널 너무 사랑한다. 나는 물에 빠지면 너랑 내 아이를 먼저 구할 거야. 우리 부모님 말고 내 동생 말고. 진심이야. 하지만 이런 상황에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나랑 아이를 살려야지. 어차피 잡히게 돼 있어. 내가 좀비가 되면. 너 동의하면 결혼하는 거다. 지금 나가! 만약에 상황이 지금 이겁니다. 같이 아이랑 걸어가고 있다가 어머 저기 좀비가 온다! 어! 미안해! 아! 근데 이게 있어요. 좀비가 된 우리 아내를 찾을게요. 돌아와서 좀비가 된 여자친구를 찾아요. 전 찾을 수 있어요. 잡은 다음에 이렇게 끌고 와서 제가 여기 이런 창고에다 가두겠습니다. 창문이 보이는 대로 아이를 업어가지고 엄마야 윌 스미스처럼 연구를 할게요. 이 백신이 나올 때까지. 그 전까지는 제가 좀 먹이를 줄게요. 이 바깥에서 제가 직접 공수해온 동물들이나 짐승들을 공수해줘서 제가 끝까지 보살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가족 전부 다 살 수 있는 가장 희망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현실적인 사람이 되라. 네? 자신의 철학 이것을 흐트러뜨리지 마세요. 특히 이 내 영상을 보고 있는 20대 초반 친구들과 그리고 중반, 후반, 20대 초반 애들, 니들 잘 기억해. 알겠어? 멋있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초반이랑 후반이랑 똑같아야 돼. 변하는 남자는 재미없어. 매력 없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so much! 널 사랑합니다를 널 좋아합니다를 널 기다립니다를 널 사랑하니를 널 안아준 미를 네게 미를 했었던 나의 모습 너무 추해 널 사랑한 미를 널 좋아한 미를 널 기다린 미를 아무도 모르게 널 사랑한 미를 널 오르게 했었던 그 산은 바로 소산 널 사랑한다고 기다린다고 yeah. 널 너무 만지고 싶었던 나의 손 다시는 잊지 못해 널 사랑한다고 기다렸다고 yeah. 안 했던 일로 널 사랑하리라 널 기다리고 있었지 yeah.